지금부터 1세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빨간 공을 쳐다보고 있죠. 네. 뒤돌리기와 앞돌리기 공략이 있는데 지금 서한수서 스트로크로 봐서는 뒤돌리기로 공략을 하네요. 네, 강하게 밀어치면서 5 쿠션. 자, 진행 괜찮은데요. 아, 간발의 차로 빗나갔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로 우선은 잘 밀어냈는데 네. 회전량이 끝까지 전달이 되질 못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는 힘이 다 소진이 되면서 짧게 네.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공격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박지현. 횡단으로 시도했지만 투 쿠션이었죠. 네. 두 선수 모두 1이닝에는 득점을 올리지 못합니다. 두 선수 다 뭐 완벽하게 정상권에 있는 지금 선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선 이 3 쿠션이라는 종목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공략하는 길들은 사실 상당히 비슷해요. 네. 선택도 우선 괜찮고 좋은데 득점이 우선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앞돌리기로 끌어냈지만 지금 살짝 키스가 났어요. 네. 득점. 오,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LPBA 선수들 경기를 뭐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행운의 득점이 네. 상당히 경기 전체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행운의 득점이 나와주면 상당히 좋은 경기 흐름을 탈 그렇죠. 네. 이번에 연속 득점까지 성공하게 된다면 그렇죠. 좋은 출발을 보일 수 있습니다. 큰 영향을 펼치기 때문에 좋은 행운의 득점이 우선 나왔습니다. 뱅크샷? 네. 여기서 마무리되네요. 지금은 서한수 선수가 가까이 있었던 빨간 공을 맞추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지금처럼 뱅크샷으로 공략을 했죠. 네. 빨간 공 얇은 두께 옆돌리기도 있었지만 우선은 행운의 득점 이후에 조금은 더 높은 점수를 한번 네. 시도해봤던 서한수 선수네요. 키스가 났죠? 네.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뭐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항상 첫 번째 공략을 잘 해줘야 되는데 네. 배치도 어느 정도 아는 배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좀 항상 함정이 있는 공보다는 수월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배치에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돌리기로 대회전 두 번의 키스 다 뺐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2대 0. 지금 키스 타이밍, 이 두 번의 키스 타이밍이 있었죠. 네. 앞에서 한 번, 마지막 쿠션 맞고 돌아오면서 한 번 있었는데 두 번의 키스 타이밍을 잘 빼주면서 좋은 공략을 해줬습니다. 옆돌리기를 길게 시도했는데 이번엔 놓칩니다. 조금 짧게 빠지고 말았어요. 네. 서한수 선수는 이제 득점이 첫 득점이 나오면서 좀 표정에서 긴장감이 좀 풀어진 듯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박지현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죠. 다시 한번 횡단 시도인데요. 네, 성공합니다. 네. 직접 아래쪽에서 3 쿠션을 노리지 않고 얇은 두께를 이용한 빗겨치면서 지금 더블의 연장이죠. 네. 상당히 좋은 공격. 우선 첫 득점 나와줬습니다. 네. 뒤돌리기. 이번에도 2점. 들어갑니다. 첫 득점 이후 바로 연속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나와 있는 배치에서 큰 실수 없이 지금 박지현 선수도 득점을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하얀 공, 네. 앞돌리기로. 네. 연속 3득점, 동점에 이어서 역전에도 성공을 합니다. 회전량보다는 두께를 이용한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를 했는데 좋은 두께와 적절한 아주 약간의 회전량이 잘 작용이 되면서 정확하게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이닝 들어 좀 노련한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네. 지금 스트로가는 모습이 아주 부드러워요. 네. 4점. 이번에도 득점. 자신감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박지현 선수네요. 이번에도 가볍게 끌어주면서 네. 나머지는 이제 회전량이죠. 지금 옆돌리기보다는 횡단을 한 번 더 시도를 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첫 득점에 성공한 이닝에서 바로 장타까지 이어갑니다. 5-2. 이렇게 장타가 한번 나와주면 자신감이 지금 배가가 되고 박지현 선수는 계속해서 좀 편안한 마음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네. 원뱅크를 노렸는데요. 네. 너무 얇은 두께에 공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3이닝을 5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서한수 선수에게 조금은 어려운 배치가 주어졌는데 상대의 장타 득점 이후 어려운 배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쓰리뱅크가 우선은 공략이 되더라도 빨간 공 아주 좋은 두께에 맞아야만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역시 어려웠죠. 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좀 강하게 우선 구사를 해봤는데 서한수 선수 정확하게 두 공 사이로 들어가고 말았네요. 네. 초반 지금 1세트 기선 제압은 박지현 선수가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맞았네요. 네. 박지현 선수 스트로크 시원시원하게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회전량을 아주 잔뜩 이용한 지금 빗겨치기 공략을 해줬는데 속도가 뭐 약간 빨라서 빠졌을 가능성이 우선은 가장 높아요. 네. 두 선수 나란히 공타 이후 5이닝. 원뱅크 걸어치기. 네, 짧게 공략하고 진행은 됐지만 직접 득점을 하기에는 빨간 공의 위치상 더욱더 짧은 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배치에서 난구를 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뱅크샷 시도 좋았습니다. 네. 자,
박재현 선수에게 이제 어떤 배치가 주어졌는지가 중요한데요. 아. 네. 바로 박재현 선수도 뱅크샷 공략을 하네요. 오, 성공합니다. 네. 단숨에 2점을 추가하며 7-2. 박재현 선수 오늘 자신감도 돋보이고 있고 네. 상당히 정확도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완벽하게 5 쿠션 맞고 나서 두목 적구를 맞췄던 3뱅크. 아, 지금은 또 두께 공략이 또 잘못됐어요. 네. 당점도 좀 하단 당점을 사용을 했는데 좀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대회전이 제대로 각도가 형성이 되질 못했습니다. 아, 치자마자 머리를 한번 부숴보는 박지현 선수. 네, 좀 성급한 사실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득점이 잘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금은 빠른 템포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한설 선수도 득점. 네. 차분하게 1득점 만들어냈고 네. 자, 연속으로 득점 이어나갈 수 있는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뒤돌리기로 공략을 시도하는데요. 노란 공과의 키스 타이밍을 만들어주면서 득점을 해줘야 돼요. 네. 아, 여기서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키스를 빼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키스가 나는 네. 두께 공략이 되고 말았네요.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가볍게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1득점만 지금 만들어내고 네.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점 추격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에서 기회를 좀 놓치고 말았고요. 네, 쿠션을 먼저 맞췄죠? 네. 네. 아, 멋지게 성공합니다. 네. 네. 원뱅크 걸어치기 또 좋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네요. 정확하게 네, 3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2이닝 연속 뱅크샷 성공.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지금은 좀 당점을 좀 아래쪽으로 사용이 되면서 좀 짧게 빠지고 말았는데 네? 그래도 순간적인 스피드까지 잘 이용을 했던 뒤돌리기였습니다. 박재현 선수가 지금 초반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서한솔 선수가 이 흐름을 바꿔줘야 할 텐데요. 흐름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다득점과 네. 뱅크샷이 우선 나와줘야 되는데 첫 번째 공략이 상당히 어렵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했는데 지금 짧아져 버렸죠. 네. 이렇게 기회가 한번 무산됐습니다. 두 점 남겨놓고 있는 박지현. 박지현 선수가 옆돌리기를 시도하지 않고 지금 바로 세트를 마무리 네. 될 수 있는 3뱅크로 공략을 합니다. 바로 끝낼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짧았어요. 지금 뭐 서한솔 선수와 점수차가 어느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런 조금의 여유가 네. 사실 보여지고는 있는데
서한수 선수도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다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을 뿐이지. 자, 지금 첫 번째 공략 괜찮은 배치 받았습니다. 네, 성공했고요. 자, 득점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목적구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 뱅크샷 공략을 할 수 있는 지금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한 점 만들어 놓은 서한솔. 연속 득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배치 공략이 된다면 분위기가 확실히 바뀔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지금 빨간 공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이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가 그렇죠. 좀 불편해요. 네. 3뱅크로 네. 우선 자세를 옮겼습니다. 아, 반대쪽 두께에 맞고 말았네요. 네. 이렇게 한 점 쫓아가는데 그쳤습니다. 네, 좋은 찬스를 맞았고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네. 선 놓치면서 자 박지현 선수에게 선 공략할 수 있는 뒤돌리기 배치는 나와 있어요.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 박지현 선수도 타임아웃. 가 있는 하얀 공 쪽을 선택을 했는데 네, 원뱅크 걸어치기 역회전으로 구사를 합니다. 네. 아, 실패했네요. 뭐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네. 네, 뱅크샷들이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목적구를 맞추고 우선 돌려내는 형태보다는 조금은 확률이 떨어지는 이게 분명히 사실은 있는데 네. 지금 박지현 선수가 계속해서 좀 성급하게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점 이후 두 번의 뱅크샷 실패 그리고 서한솔 서한솔 선수도 원뱅크 걸어치기 네. 네. 정확합니다. 뱅크샷 성공. 오늘 첫 뱅크샷 공략이 지금 득점이 됐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에서 큐볼이 자연스럽게 밀리게끔 구사를 우선 잘 해줬어요.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리느냐? 네. 네. 지금은 일목적구 노란 공을 선택을 했네요. 지금 공략은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네.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역회전을 이용한 되돌리기였는데 우선 배치가 되돌리기에는 좀 어려운 형태였어요. 네.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면서 옆돌리기 공략을 해줘야 됐던 형태인데 서한수 선수의 조금은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지현 빗겨치기 대회전 아 키스가 났는데요. 오히려 살짝 키스가 나면서 지금 각도가 좋아요. 네. 오, 네. 들어갑니다.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공이 원래 위치였다면 빠져나갈 수도 있게끔 네. 진행이 됐는데 살짝 키스가 나면서 정확하게 긴 각도가 지금 맞고 아 마무리됐네요. 네 이렇게 1세트 마무리됐습니다. 초반 기선제압에 성공했던 박지현 선수가 그 페이스를 잃지 않고 1세트 그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박재현 선수의 우선 좋은 공격들이 잘 나왔었던 1세트고 네.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대 6으로 박재현 선수가 1세트를 따냈습니다.